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런트 마스터라는 컷 앤 스타일링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교육 내용인지, 무슨 포인트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런트 마스터 컷 앤 스타일링 교육은요, 디자이너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좀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고객님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님들한테 맞게끔 커트를 진행해 드리는 게 이제 블런트 마스터 컷 앤 스타일링 교육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 ABC 커트를 기초로 해서 핵심 원리를 이해해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론적인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헤어스타일의 3대 포인트를 파악해서 실패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커트 테크닉의 3대 포인트인 원닝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테크닉과 베이스 커트를 만들어낸 이후에 텍스처라이징을 통해서 모질과 모류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질감 처리 기법을 터득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 모든 커트의 테크닉은 블런트 가위 한 개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블런트 마스터라는 교육으로 이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그러면 슬라이싱이나 비드라이브나 틴닝이나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안 좋은 건가요? 왜 아닌가요? 왜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 포인트들의 질문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쉽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틴닝과 슬라이싱, 비드라이브, 스트로크 이런 것들 잘 다루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처라이징과 커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 테크닉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감으로만 가이드하면서 머리를 만들어내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블런트 가위 하나만 가지고서 테크닉을 익히는 거지 다른 가위를 사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당연히 헤어스타일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헤어 디자인의 3대 요소를 이해하고 이 안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커트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블런트 마스터 컷 앤 스타일링의 핵심 이론과 원리입니다. 자, 그럼 교육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론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헤어스타일들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뤄지는데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초보자들 듣는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들 베이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생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핵심 이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헤어 디자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헤어 디자인의 3대 요소는요, 형태, 질감, 색상이라는 헤어 디자인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블런트 마스터 교육에서는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를 중요시하는데요. 형태는 커트의 실루엣인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질감은 C컬인지 S컬인지 스트레이트인지를 결정되는 모질적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색상은 당연히 컬러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블런트 마스터 커트에서는요,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고객님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상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상의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들마다 다 다른 두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상의 면적에서 모발이 나는 모량도 다르고요. 모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근 두상이지만 고객들은 다 다른 두상의 모양, 그 다음에 다 다른 모질, 다 다른 모량들을 갖고 있고 같은 길이로 자르고 같은 양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두상의 모양과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떨어지는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상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서 두상의 포인트를 나누고 두상의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두상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헤어스타일의 베이스가 되는 쉐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갖고 온 사진들 우리가 봤을 때 기장을 가장 중요시하게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층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헤어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전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고객님한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쉐입에는 크게 세 가지,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쉐입이 존재를 하고요. 쉐입의 특성에 따라서 모발이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모류가 형성되는 방향들이 바뀌기 때문에 쉐입을 위해서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쉐입을 정확하게 제안하고 정확하게 커트하는 것만큼 베이스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쉐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퀘어, 트라이앵글, 라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형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걸 이런 쉐입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쉐입에 따라서 기장별로 어떻게 사람의 신체 특성에 따라서 모류의 형성이 바뀌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쉐입에 따라서 또 모발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볼륨감을 더 주고 싶을 때, 볼륨감을 더 감소시켜 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섹션이나 포워드로 갈 건지 리버스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라운드에 따른 쉐입의 중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언더라인 커트를 진행할 때, 오버에서 쉐입을 만들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모발이 흘러가고 어떻게 기장이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커트 테크닉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섹션인데요. 섹션을 잘 다뤄야 되는 이유는요, 섹션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커트의 디테일이 바뀌고요, 더 정확하게 쉐입을 표현하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테크닉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입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테크닉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섹션의 활용법을 이론적인 내용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쉐입과 테크닉이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가 구사되는지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원랭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테크닉이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쉐입과 만났을 때 어떠한 형태로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단차가 생기는지, 어떠한 흐름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고객님한테 적극적으로 헤어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오버디렉션을 활용해서 커트의 쉐입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오버디렉션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의 테크닉 안에서 정확하게 쉐입을 만들어내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내용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트를 만들어내는 3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텐션을 줬을 때, 텐션을 주지 않았을 때 아웃라인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모질에 따라서 텐션을 줘야 되는지, 텐션을 주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엘리베이션의 양에 따라서 얼마만큼 테크닉이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두상 각 구역에서 얼마만큼 들었을 때 층의 단차가 변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만들어내는 3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커트를 진행할 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트 테크닉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원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원랭스 커트 어떤 커트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보통 일자머리요, 무거운 단발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디자이너라면 중력에 의해서 모든 모발들이 떨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커트가 원랭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미용을 처음 배웠을 때는 노 텐션, 노 엘리베이션, 노 디렉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디자이너가 돼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고객의 두상과 모질, 그리고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엘리베이션, 텐션, 그리고 디렉션을 줄 수도 있다라고 테크닉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랭스뿐만 아니라 그라듀에이션의 종류, 인터널 그라듀에이션과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의 차이점, 그라듀에이션으로 무게감을 쌓아서 두상의 볼륨을 만들어낼 때와 볼륨을 제거할 때의 커트 테크닉,
그리고 레이어를 잘랐을 때 얼마만큼 내가 가벼움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레이어 테크닉을 결정하게 하는 레이어의 요소들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론적인 정의로 됐을 때 원냄스를 자르기 위한 핸드 포지션과 바디 포지션, 그라듀에이션을 자르기 위한 핸드 포지션과 바디 포지션, 레이어를 잘 자르기 위한 핸드 포지션, 바디 포지션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저희가 또 실제로 고객을 작업을 할 때 커트의 밸런스나 테크닉 밸런스가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런트 마스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뤄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해서 블런트가 이 하나로만 한국 사람의 모질과 두성의 특성에 맞게끔 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블런트 마스터 컷 앤 스타일링 교육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아, 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1년 차 이상의 헤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론적인 내용들, 커트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지 않고 이 교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런트 마스터 커트 교육 7월달, 8월달 S3 아카데미 수원, 청주, 인천점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 목격이 거의 마감 임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S3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강습과 그룹 강의도 스케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블런트 마스터 컷으로 교육 공지를 내릴 예정이니까 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가 커트에 대해서 5%, 1%, 3%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선생님들 이 교육 들으시면 정확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를 뽑아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카이정 원장한테 교육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